1년 역사 성과 부부를 했던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저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타도 해주시고 또 좋은 점을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또 역대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또 기자단에서 의원들 잘했다는 또 우수 의원 표창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주요 내용들은 그 보도자료에 많이 나가서 제가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 1년 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 22분의 의원님께서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 의외로 여러 가지 조례의 발의나 또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 등을 충분히 잘 했다 이렇게 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남은 제 임기는 1년인 것도 또 3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 22분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발로뛰는 의정활동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뭐 정말 잘못하는 것은 비판해 주시고 또 잘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또 과감하게 칭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저 대전시 의회를 돌아보면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데 여러분들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도 많습니다. 많다고 보기 쓰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있었고 우리 전체 의원들과 또 집행부와 소통면에 있어가지고 부족한 점도 좀 있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후반기에도 열심히 해서 그런 점을 개선을 하고 대전 시의회가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8대 의회가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마등같이 지나갔는데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우리 시의 현안 사업 중에 하나가 대전 방문회입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들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의원이 대안 제시한 것 같고 또 많은 참고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가 7대 후반기 또 8대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지만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님들이 똘똘 뭉쳐서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상임위원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초선으로서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일이 상임위원장 맡으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노력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 1년간 해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처음에 많은 분들이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제대로 되겠냐 이런 우려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임위 활동 회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 충분히 극복했다. 우리 복지 환경 상임위원 차원에서도 정말 우리 위원님과 함께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것들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또 남은 3년 동안 시민들이 필요하는 그런 정말 시민들에 의한 그런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연장님. 네. 안녕하세요. 상원연장 이광복입니다. 네, 지난 1년간 시에 와서 선거를 맡으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그 힘든 거 열심히 배워가지고 작년 유럽에 연수 가서 독일 가가지고 쌍둥이카를 타왔습니다. 열심히 갔습니다. 앞으로 1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대전시에 많은 모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가지고 제 마음속에 느끼는 거는 버스 준공령에 대한 제도가 없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모두 버스에서 상의해서 거의 도움을 했고요. 또 농수산물시장의 재지정에 대한 자료도 다시 그걸 만들어가지고 법인들에게 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거기 따라서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되게 많은 사업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배운 만큼 남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대전 시민을 위해 우리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위원장 정기현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해 우리 시민들의 가장 관심을 받았던 교육복지 향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시장의 공약과 교육감의 공약이 서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무상급식, 무상교복의 의견 차이가 컸었는데 의회에서 그 의견들을 전부 조정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우수한 교육복지인 초등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그리고 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교복을 실현하면서 교육복지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로는 이 교육의 혁신을 만들어낼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교원 업무 경감을 대폭적으로 성과를 내므로써 학교 현장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